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6일 월요일. 오늘 친구네 집에 갔다. 그런데 원래 좀 싸우다가 오늘은 안 싸웠다. 하나님, 친구와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싸우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영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 특집입니다. 과연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시는 분들일까요? 또 왜 기다리고 계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코로나 사냥꾼 방역요원님이십니다. 코로나 다 비켜! 코로나 사냥꾼 방역요원 안요섭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죠. 방역요원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소독하면서 코로나균이 머물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균이 머물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 분께서 뭘 기다리세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소망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아, 맞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코로나가 정말 끝이 나긴 날까요? 노! 그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병이기 때문이죠. 저는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네, 사회자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지만 저는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주 길고 지루하고 힘들지만 네, 저는 방역을 계속하면서 코로나가 끝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갑자기 보여주세요? 아니 저기 해병대세요? 네. 해병대 코로나 뭐일 방역팀이신 거예요? 저희 해병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우, 우리 해병대 출신 방역요원님 덕분에 저도 코로나가 끝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와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임산부님은 몇 달이 지나면 이제 애가 나오시죠? 아직 다섯 달이고요. 다섯 달이 남아서 다섯 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임신하셔서 힘든 일은 좀 없으세요? 아유, 뭐 만사가 다 힘든 일이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입덧을 해서 잘 먹지 못하기도 하고 점점 배가 불러와서 돌아다닌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커피나 약을 먹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피할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아, 근데 그러면 아기가 나올 때까지 약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남은 다섯 달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떡해, 다섯 달이 남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나 기쁜데요. 제가 힘든 대신 우리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아주 기뻐요. 배가 점점 무거워지고 허리도 아프지만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보고 싶고 기대되고 기쁘답니다. 남은 다섯 달을 기다리는 일이 저에게는 아주 보람차고 기쁜 기다림이에요. 아직 아기가 있지도 않은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하시네요. 점점 더 배가 불러오면서 무거워지고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아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정말 고통스럽다는데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아주 기쁜 기다림이고 벌써 설레어요. 힘이 들긴 하지만 아기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쁘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섯 달 후에 만날 아기에게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려요. 아기야, 제 아기 이름 이콩콩이에요. 콩콩아, 이제 우리 곧 만날 텐데 그때까지 잘 크고. 아 잠깐만 죄송해요. 아, 나 잠깐만. 아 자꾸 우리 콩콩이 얼굴 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콩콩아, 엄마가 잘해줄게. 튼튼하고 안전하게 우리 잘 만나자, 알겠지? 콩콩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콩콩아. 콩콩아. 자, 이번에 모실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시네. 십자가 목걸이와 성경책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목자교회 다니고 있는 옥서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기다림 특집이거든요. 뭔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나오시는 건데 그리스도인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걸까요? 아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제가 만나러 교회로 가거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교회 달력으로 강림절이에요.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앞에 나오셨던 방역요원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셨고 임산부는 콩콩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셨거든요. 코로나는 백신이 발명되고 치료약이 발명되면서 끝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아기는 약속된 날짜에 맞춰서 세상에 나올 텐데 예수님이 오실 거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책에 써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오시긴 하겠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는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버! 절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한 약속은 어길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아, 그렇겠네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 기다림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실 테니까.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듣고 이 기다림에 함께 참여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쁜 주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외치고 시작해요. 주일은 기쁜 날!
지난번에 이거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비전센터에서 목사님을 붙잡고 자기 매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쁜 주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기다리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좀 전에 본 연극에서처럼 뱃속의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아이를 만나는 것을 기다려요. 열 달쯤 돼서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났다고 금방 걷나요? 아기가 혼자서 뒤집고 안고 태어난 지 1년쯤 되어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 뛰고요. 학교에 가는 것도 금방 가는 게 아니죠.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제일 긴 기다림은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3분이더라고요.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에는 오늘을 강림절 3주라고 말해요. 강림절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성탄절 하면 누가 태어난 날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성탄절 그 전으로 4주를 거슬러 올라가 강림절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성탄절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강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왔어요. 이것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나요? 설마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라고 하는 친구는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해요. 또한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 수도 있어야 해요. 한 가지 더 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목사님이 3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3일 아니에요. 사흘이에요.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3일과 사흘은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려운 말로 이것을 승천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 적이 있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 곳에서 비행기를 경유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공항에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어서 2시간 정도를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비행기가 나 두고 간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변에 한국 사람도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2시간쯤 지났을까? 스튜어디스 분들이 오더니 비행기가 늦어진다고 했어요. 6시간 정도가 늦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과의 의미로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어차피 뭐 집에 빨리 가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좀 더 있을 수 있는 게 더 좋고 있는 동안 밥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바우처를 받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켠에 앉아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트북 전원 코드를 꼽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누구지요? 신나단이잖아요. 신이 난 목사님은 공항을 구경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어요. 들뜬 마음에 공항을 돌아다녔는데 이게 공항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조금 돌아다녀 보니까 뭐 볼 것도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눈에 보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오락실이에요. 가까이 가봤어요. 왠지 이거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게임기에 동전, 이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카드를 충전하고 그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었어요. 카드에 돈을 충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까 뭐 받았죠? 맞아요. 바우처. 그 바우처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오! 땡큐 땡큐! 하면서 목사님이 게임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 딱 보면 아, 할만하다, 좀 재밌어 보인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게임을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래 게임을 잘 못해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더 못한 거예요. 오기는 생겨서 더 하게 되고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마 뭐 잘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받고 결국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비행기가 1시간 정도 남아서 다시 타야 하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길을 걸어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게임 괜히 했다. 그냥 밥이나 먹고 기념품이나 하나 살걸. 아니, 그냥 여행 기간 동안 찍은 사진이나 정리할걸. 그러면서 왔는데 아까 출발할 때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 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는 모습에 얼굴에 뿌듯함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기치 않게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귀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똑같이 기다리는 중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그 시간은 전혀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더 나쁜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 성벽 모퉁이에 올라가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면 안 내려오겠다라는 각오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3절이에요.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이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은 기다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지만 그저 기다렸어요. 그러나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놀랍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분명 응답받을 것이에요.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이룰지 안 이룰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마냥 기다리게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김 받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에게 오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다시 확산된 코로나로 비전센터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목사님에게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가 어서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목사님에겐 코로나가 분명 끝이 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만약 당장, 아니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라도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것이 있다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늘 깨달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기도할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아주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아,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네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네,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외쳤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해 주신 분이다. 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들을 듣고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외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봐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우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아,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우사님과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야, 친구들 진짜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국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12월 19일까지 어린이국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 안전하게 예배 드릴 날을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두 번째, 나만의 성탄 선물 보내기.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어 보아요. 다른 친구들에게 보낼 선물을 고르고 잘 포장해서 14일 화요일까지 교회 비전센터로 보내주세요. 직접 와도 좋고 택배로 보내주어도 괜찮아요. 12월 20일 월요일에 방영되는 언박싱을 통해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작별 인사 시간이에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이신우 전도사님이 인사하러 나오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국 이신우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어린이국을 떠나서 고등부 형, 누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예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예 헤어지는 거 아니고 조금 더 커서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안녕! 자, 그럼 이제 줌 분반으로 가볼까요?